또 가요계 패러글 연상연하 듀엣이 탄생했습니다. 아, 감성을 울리는 목소리죠. 발라드 여신 백지영 씨. 그리고 발라드 베이비 송유빈. 백지영 씨가 그동안 이제 그 남자 후배들하고 이제 많이 작업을 했잖아요. 아, 멋진 많았죠. 옥태견, 용준영. 근데 점점 나이가 어려져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죠? 98이지? 네, 98. 범띠예요. 연애의 결정판이네요, 송유빈 씨. 범띠예요? 네, 호랑이띠예요. 호랑 두 바퀴 돌렸네. 두 바퀴. 아, 몇 번이야? 한 바퀴도 아니고 두 바퀴야. 아, 몇 번이야?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가 심사위원 할 때 알게 된 친구인데. 맞아, 맞아. 그 요즘에 이제 테크니컬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보컬을 좀 좋아해요. 이렇게 꾸밈 없고, 좀 싱그럽고. 아까 그 춤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좀. 소년 같은 풋풋한 그런 보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승기 씨 이후로 약간 그런 보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사실 그때부터도 좀 이런 그림을 좀 떠올렸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말씀 저렇게 하는데 제가 그 백지영 씨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인생 전반적으로 연하에 맞들면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아, 결혼도 그렇고 뭐 듀엣 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저의 연애의 종지부는 제 남편으로 종지부를 찍었고 네. 아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저... 여기 우리 유빈 양 어머니가 되는 유빈 양. 원더걸스 유빈이 요즘 뭐 하나? 우리 김홍 씨가라고 자주 하잖아. 김홍 씨가 이런 자주 하는 거야. 아니 근데 하츠 활동 중 유빈 네. 분이 생각할 때 뭔가 좀 확실히 세대 차이가 난다. 아, 세대 차이를 조금 느꼈을 때는요. 이제 가끔씩 추억에 젖으시면 옛 추억거리를 얘기하세요. 뭐 유빈아 원더우먼 딱지를 내가 모았었어 이러시는데. 들으면서 전 솔직히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아, 원더우먼 몰라요? 원더우먼 몰라? 아는데 딱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무슨 프로그램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슈퍼우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원더우먼을 잘 몰라요. 네. 그 얼마 전에 아, 이거 그 노래 뭐였죠? 아, 이별 공식 아, 있잖아요. 이별 그거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 노래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빅스라는 친구들이 그걸 리메이크를 그렇죠. 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빅스. REF는 아예 모르고. 그러니까 빅스 노래를 알고 있잖아요. 아, 뭐 그럴 수 있어요. 워낙 어리니까. 아니 근데 네. 이거 노래 부르는 거 보면은 이렇게 서로 딴 곳을 바라보고 왼쪽 오른쪽에 서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뭔가 좀 뛰시면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옛날에 뭐 옥태견하고 뭐 이런 거 좀 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걸 했다고요? 옛날에 이거 아 그런 걸 했어요? 아니 깜짝이야. 퍼포먼스고 그건 진짜 퍼포먼스고 근데 이건 이제 발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 교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뮤직비디오부터 모든 것에 다 우리가 아이 컨택을 하거나 감정 교류를 하는 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 조건으로 그거는 여기 백정 씨 생각이고 우리 유빈 군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얘도 그럴 건데 가요 무대에서요 이제 서로 마주보고 가요 무대 음악 프로그램에 아우 순수해 가요 무대